가야겠다. 아니 겁나증이 아니라니까. 난 분명히 현관문을 닫았다고. 너네 자꾸 형들만 의심하고 그래. 아니 내가 뭘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. 뭐야? 아유 자식 이제. 아무튼 너무 찝찝하니까 현관문 저 비밀번호 바꿀게. 그 너무 피곤한들 하실 테니까 들어가서 쉬세요. 들어가자. 자.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. 약속을 종종 까먹는다. 가스밸브나 문을 잠그는 거 잊는다. 뭐야? 진짜 건망증이야? 메모하는 습관, 두뇌 트레이닝, 견과류랑 와인이 좋구나. 고돌이. 아이씨, 고돌이. 아, 뭘 게 없잖아, 이거. 어떻게, 진짜. 희봉씨, 뭐예요? 아, 깼어요? 배가 좀 고파서. 저도 배가 고프긴 한데 그래도 참아요, 금식하라 했으니까. 그렇죠? 이젠 배도 안 아프니까 괜찮겠죠? 괜찮을 거예요. 아, 이제야 살 것 같다. 우리 아빠도 먹을까요? 희봉씨 이제야 좀 웃네요. 그래요? 역시 희봉씨는 웃을 때가 제일 귀엽고 예뻐요.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귀엽다느니 예쁘다느니 아닌 거 아니까. 아니에요. 전 진심으로. 괜찮아요? 제하겠어요. 천천히 드세요. 아, 됐어요. 제 걱정하지 말라고요. 희봉씨 요즘 좀 이상하네요. 무슨 고민 있어요? 그런 거면 나한테 얘기해요. 난 친구니까. 희봉씨 왜 그래요? 저 먼저 일어날게요. 왜요? 또 배 아파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추운데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.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되는데. 열은 안 나요? 됐다니까요. 저한테 잘해주지 좀 마요. 네? 괜히 아무 여자들한테 다 잘해주는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예요. 그러니까 하지 마요. 희봉이 오늘 퇴원 못한대? 예,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을 먹었는데 그게 또 탈이 났다네. 아이고 어떡해. 하여간 완전 식신이야. 어떻게 하루를 못 참냐. 야 이놈아,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. 아무튼 일 끝나고 나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래? 그래 같이 가. 잘한다. 열이봉씨는? 아까 나갔는데 하루 종일 안 들어와. 아휴 근데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? 희봉씨 있잖아. 아무래도 나한테 화났나 봐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저번에 내가 소개팅 시켜준 이유로 날 좀 피하는 것 같아. 소개팅? 응. 내가 뭐 실수했나? 아, 너 말이야. 희봉씨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? 좋아하지. 좋은 사람이잖아. 아니 그런 거 말고. 됐다. 너 때문에 시간 늦겠어. 아, 무슨 화장실을 하루 종일.